자, 이름을 좀 줄여봅시다. OA 벡터를 A. 그 다음에 OB 벡터를 B 벡터. 그 다음에 OC의 벡터를 C 벡터. 북의 중심은 삼각형에서 어떻게 구하나요? 3분의 1이죠. 무슨 소리냐면,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일 때, 이 삼각형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얘를 평행사변형으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 둘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둘이가 같고, 2대1점, 2대1점, 얘는, 이 삼각형에서 얘가 무게중심, 이 삼각형에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여기랑 길이가 같죠.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A 더하기 B에 대해서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간게 G 벡터다라는, 무게중심은 두 벡터에 대한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OP는 OAB니까, 이 P는 우리 보이는 면에 있죠. 그럼 얘는 A랑 B에 대해서 3분의 1만큼 하면 저기 P가 무게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Q는 저 뒷면이죠. OAC. OAC면 OQ는 3분의 1에 A 더하기 C. 그 다음에 R은 중점이라 그러죠. 아, PQ를 2대1 내분점이네요. 실수. OR 벡터는 2대1이니까 2 더하기 1. 2랑 크로스로 OQ. 그 다음에 1 곱하기 OP. 자, OQ 자리에 얘를 대입하고 OP 자리에 얘를 대입하고 더해보면 OQ 3분의 2, 3분의 2의 A 더하기 3분의 2의 C.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더하면 3분의 1의 A, 3분의 1의 B벡터. 얘를 3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3을 안으로 넣어서 9분의로 바꿔주고, A는 얘 둘을 더하면 1 됐고요. 3을 곱해주니까 3A벡터. 그 다음에 B는 더하기 1 더하기 20벡터. 자, OR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R을 A에서부터 뚫고 지나가서 이 면에 도착하는 점을 S라고 할 때, 얘를 물어봤는데요. 이둘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AB 벡터에 OB 마이너스 OA 하면 되니까 상관없죠. 얘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OS가 문제인데, 자, O에서 S 벡터는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죠. S는 요면 위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B랑 C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M에 대한 B벡터, 그 다음에 N에 대한 C벡터, M에는 1보다 작아요, 이런 의미로. 그러면 여기 삼각형 내부에 어느 점이겠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얘는 삼각형의 내부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또 OS는 다르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OS는 AR의 실수배요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시점이 여기서는 지금 A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O에 대한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OS를 좀 분리를 해볼게요. O에서 A 벡터 갔다가 그 다음에 얘를 A에서 S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A에서 S는 뭐에 대한 실수배다? AR에 대한 실수배다. 얘는 A 곱하기 AR이다. 그 다음에 AR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해낸 게 OR이거든. 그래서 얘는 OR 벡터에서 OA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OA A 벡터고요. 4R은 여기 있으니까 얘에다가 전부 다 A 마이너스에 KOA니까 마이너스 K에 A 벡터. 자, A를 정리해보면 여기 1, 여기에 3분의 플러스 3분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K로 묶으면 3분의 1에서 1을 뺐으니까 1 빼기 3분의 2의 K, A벡터 더하기, 또 B는 딴데 없죠. 9분의 K, B벡터, 그 다음 9분의 2K의 C벡터. 자, OS는 방금 아는 것 같고 표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얘는 OBC 위에 있어요 해서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식이랑 같아야 되겠죠. 개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요건 A가 없는데 요건 A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겠다. 1 마이너스 3분의 2K가 0이 되겠네. 그래서 K는 2분의 3이겠고. 자, K의 2분의 3 대입하면 9분의 2분의 3, 6분의 1이죠. 그러면 얘가 M이니까 M은 9분의 K랑 같아야 되고 6분의 1이더라. 같은 방법으로 N은 9분의 2K고요. 얘는 3분의 1이다. MN을 찾았습니다. OS가 어떤 구성성분이 생겼는지는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 요 위에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그래서 OS는 6분의 1의 B벡터 더하기 3분의 1C 벡터라는 결론을 얻었다. 자, 그럼 AB랑 OS랑 자리가 없어서 여기 적겠습니다. AB 벡터랑 OS 벡터랑 AB는 OB 마이너스 OA니까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고요. OS 벡터는 얘를 쓰면 되죠. 6분의 1의 B 벡터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모서리 길이가 다 1입니다. 변은 1이고요. OA, OB가 이루는 각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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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도, 위에 전부 다 60도죠. 그럼 내적은, 두 벡터의 내적은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이니까 모든 내적 자리에는 2분의 1 넣으면 되겠네. 자, 그럼 얘랑 먼저 합시다. 얘는 6분의 1 곱하기 B제곱. B의 제곱이 1이니까 6분의 1이 되고, 얘랑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개수가 있는데 A 내적 B가 얼마더라? 2분의 1이더라. 그 다음 얘랑 하면 더하기 3분의 1 개수에다가 BC 내적하게 되면 2였죠? 아, 2분의 1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랑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2분의 1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6분의 1이니까 빼버리고요. 6분의 1이랑 마이너스 12분의 1 계산하면 그래서 5번이 다 이렇게